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얻어 걸릴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베이비란 이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베이비라고 불러주셔서 팬클럽 이름을 용국형이 베이비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아마 베이비가 나왔던 걸 기억해요, 저는. 아, 그래. 뭐, 쓰면 되죠. 제작분인 것 같아요. 우리 쓸 거야. 그래요? 어덜트 어때요? 베리올 어덜트. 한번 천천히 한번 지켜봐보자. 그리고 흑발할 생각 있어요? 흑발이요? 제가 흑발을 했으면 좋겠는 사람 손. 제가 탈색을 한 머리 스타일에서 잘 어울린다 손. 다 잘 어울린다. 아, 진짜 잘 됐구나. 감사합니다. 색깔도 이제 머리 조금 기르고 약간은 더 잘 어울렸는데. 어? 왜? 머리요. 저는 더 잘 어울렸거든요.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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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새로운 거 하고 싶어. 다시 옆으로 옆으로. 아, 진로 감자 시절. 아, 이런 강단 녀석이 있었었는데. 파파였거든요. 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형이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문이 YG 팬서로 소문이 들었어요. 한동안. 아, 여기생으로. 근데 이제 저보고 시킨 거죠. 중학교 3학년 형이었는데, 너 연습생이라며 너 춤 좀 춰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한참 제가 이제 배우고 있었을 당시에도 춤을 잘 못 췄는데, 추다가 놀림을 엄청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갈고, 여기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학예회 나가가지고 1등 했습니다.
아, 하길 하길 뭐지? 아, 축제. 프리스타일. 그때 프리스타일로 탔는데 지금 보면 너무 웃긴데 그때 카니 웨스트 하르벨 스트롱 건가? 거기에다가 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12만 원.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아무것도 알려줘서 동선정리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2등 해가지고 그것도 10만 원인가? 그거 엄마한테 반찬값 하라고. 저 초등학교 감사합니다. 5학년 때 제가 5학년인가 6학년 때 공연하러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 진짜 팬이었는데 지금도 팬이지만 그때 솔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을 가지고 이제 광주 어떤 뭐 클럽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걸 부르고 나서 다음에 또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 공연이었었어요. 군대 가시기 전이었는데 네, 한 번만 키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형들이 저한테 말하라고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좀 키워주세요 하니까 형들 그치 군대 간다고 그런 썰도 있습니다. 저도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때 클럽 공연, 프랑스 클럽 공연 한 날 해남 가서 축제 같은 것도 한번 하고 그리고 목포 해남이나 축제인가? 그것도 딱 그날 처음으로 세 번이나 공연을 봤어가지고 엄청 자랑스러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내가 벌써 공연도 하는구나. 그래서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상 준홍이의 TMI 시간이었습니다. 좋았다. 비빗방울이요? 마지막 비빗방울입니다.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팬만이요? 비싸구나.